힘을 원했다. 권력이야말로 나의 쾌감이었다. 물론 적이다. 너의 한마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날 가장 기쁘게 해줬다. 어리석게 나 베나리스를 거역하다니 그를 이길 리가 없지. 왜 그래, 야쿠모? 미안, 깨웠나 보구나. 괜찮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꿈을 꾸다가 잠이 깼어. 황씨의 꿈? 자, 안으로 들어가자. 왕님의 각성을 삼가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몸도 성마상의 핵 안에서 길어야 봤냐.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세 번째를 찾아내야만 한다. 뭘 하시... 해마다 나가야 힘도 약해지고 있다. 이 정도 힘으로는 삼지안을 찾아낼 새로운 술법을 개발한다는 건 무리지. 무슨 무리시다. 보통 마물로서는 제할 수 없을 만큼의 정력을 모고도 아직 모자란다고 하시니 실로 두렵다. 하지만 자신을 과신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스파지그. 세 번째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파르파티를 너무 풀어준 것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슈카이 같은 자가 나타나 파르파티를 중심으로 도당을 만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곳 귀한 왕님의 친소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애를 상대할 시간은 없다. 세 번째를 찾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파르바티 문제도 생각해보마.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파르바티와 그 우를. 빙하 속에 갇혀있는 우를 발견했습니다. 성마님, 굽타님이 계신 곳으로 서둘러 주십시오. 고마워. 그거...
그걸 알리기 위해 이렇게 와줬구나. 이렇게 목숨 걸고 파이를 위해. 잘 알았어. 그럼 천천히 쉬도록. 어때? 겨우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잠들었어요. 하긴 효마의 전사니까 저 정도 일로 생명에 별 지장은 없겠지만, 대체 누가 그녀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문제로. 히말라야에서 얼어붙어 있는 우가 발견됐답니다. 뭐라고? 아, 그게 정말이야? 네, 그녀는 그 사실을 알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했나 봅니다. 설마 베나레스 일당이?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서둘러 굽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 있는 곳에 삼지안이 있다. 새로운 우가 발견됐다는 건 새로운 삼지안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베나레스가 선수 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그 우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럴 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성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우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잡은 우가 얼음을 깨고 달아나는 바람에. 뭐라고? 그럼 그 우는 여기 없다는 얘기냐?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난동을 부려주러. 닷새 전 히말라야에서 내려와 이 방에 수용했는데 느닷없이 깨어나는 바람에 입구를 당했습니다.
이건? 그건 백산호의 파편입니다. 도망친 우와 함께 얼음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산호? 티벳에? 네. 근데 천연산이 아니라 가공한 흔적이 있는 걸 보니 도망친 우가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게 같이. 이 돌은? 적색 은회암입니다. 은회암? 네. 원래 이 돌도 우가 발견된 주변에선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를 놓친 지금 삼지안을 찾아낼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되지만 정보가 너무 없어서.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이나 정보가 모였잖아. 분명 잘 될 거야. 그치, 야쿠모? 뭐가? 그래. 적어도 세 번째 삼지안과 우가 존재하는 것만 확실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헛걸음을 하시게 해서. 괜찮아.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은 저희들도 우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야쿠모? 글쎄,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가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선 히말라야로 가서 그 우가 갇혀있던 장소를 한번 둘러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발밑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야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넘어지냐, 파이?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는 길이 험해집니다. 저한테서 떨어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응? 근데 이런 곳에 혼자 갇혀 있었더니 나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예쁘다. 천장이 막 반짝거려. 이것 봐, 이거 야쿠모. 어? 왜 그래, 파이? 야쿠모, 누군가 있어. 뭐? 왜 그러세요? 오지마! 뭔가 있어! 네! 아이, 쓰러져! 네, 도망쳐! 뭐지? 잠깐! 우린 너와 싸울 생각은 없다! 정말이야! 우린 당신 적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파르바티의 우인 후지 야쿠모! 너는 대체... 야쿠모! 위험해! 기다려!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아이! 진짜... 후지 야쿠모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와라! 도착! 야쿠모! 아이, 도망쳐! 계속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어! 하지만... 어서!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어! 마차리 씨를 데리고 어서! 마차리 씨! 아이,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를 놔줘! 우와! 근데 수진이 어떻게 그곳에? 얼음 속에 묻혀있는 우가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왔지. 그런데 너희들이 히말라야로 갔다 그래서. 그랬구나. 덕분에 살았어. 아니야, 고마워할 것 없다. 너희들한텐 더 큰 빚을 졌으니까. 근데 수진씨, 큰맘 먹고 머리 잘랐네? 처음엔 누군가 했어. 아, 이거?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이상한가? 아니, 아주 잘 어울려.
아참, 근데 그 후에 게니치는 만났어? 게니치? 응, 게니치. 한 번. 게니치 잘 있어? 잘 지내고 있었다. 그래? 다들 또 만났으면 좋겠다. 수진, 게니치와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그보다 그 우가 남긴 말 대체 무슨 뜻일까? 테피토 노테 헤노아 말이야? 응. 고대 포르투우의 남동민족어인 것 같은데? 포르투우? 포르투우라면 그 사레스의... 그래, 해상민족인 포르투우는 예전에 지중해에서 남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었다. 그 포르투우의 남동민족어가 현재 폴리네시아 부근의 고대어 발음과 비슷해. 그래? 그렇다면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지? 글쎄, 조사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여러분,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구태씨, 마차리씨는? 네, 덕분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정도니까 오늘 하루만 누워있으면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치, 야쿠모? 글쎄 말이야. 아, 그렇지. 구타는 알고 있어? 네. 테피토 노테. 테피토 노테 헤노아잖아. 맞다, 헤노아. 테피토 노테 헤노아? 응. 폴리네시아 말이래. 폴리네시아어라고요? 테피토 노테 헤노아. 배꼽. 돼지의 배꼽. 아니, 세계의 배꼽인가? 배꼽? 배꼽이라니 이 배에 있는 거? 네? 네. 테피토는 폴리네시아어로 배꼽이란 뜻입니다. 테헤노아는 데이즈라든가 세계라는 뜻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세계의 배꼽? 세계의 배꼽. 라파누이를 말하는 건가? 라파누이? 폴리네시아 남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지금은 칠레 영토지만. 어떤 섬인데? 뉴질랜드, 하와이, 그리고 라파누이를 잇는 거대한 삼각지대를 폴리네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그 폴리네시아 문화권 안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사용했던 섬이지. 들어본 적 없어? 모아이라는 거대 인면 석상으로 유명한데. 모아이? 이스터 섬 얘기잖아? 일본에선 그렇게 부르나? 암튼 그 섬을 옛날엔 세계의 배꼽이라 불렀다고 들은 적이 있어. 이스터 섬이라. 그렇구나. 고마워, 굽타, 씬. 이제 놈을 찾아낼 단서가 잡힌 것 같아. 그럼 이만 가볼게. 네, 컴퓨터입니다. 다녀오세요. 응? 그럼 또 만나. 야쿠모. 어? 나도 데려가.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뭐? 널? 그래. 이번 일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나야 괜찮지만. 하이도 좋아. 여행은 친구, 세상은 인정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수진씨는 왜 우리랑 함께 가려는 거야? 너희들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갚을 수 없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만 전념하고 싶기도 하니까. 그래, 하긴 우리는 네가 있어준다면 도움이 될 테니 솔직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럼 함께 가도 되는 거겠지? 그래. 혹시 야쿠모 씨 아닌가요? 예. 예. 라파누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역사와 신비의 섬을 여러분께 안내할 가이드인 크리스티앙 티아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이야, 잘 부탁해. 수진 류메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파누이에서는 칠레령이 된 지금도 학교에서 라파누이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섬 사람들은 모두 스페인어와 라파누이어를 할 줄 알죠. 자, 그럼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마리아! 마리아!
말이야, 손님들 앞에서는 떠미지 말라고 했잖아. 까다로워 보이는 아가씨군. 이거 드실까? 아니 이건 내가 들 테니까. 그래, 다 실었어. 그래, 수고했다. 그럼 넌 먼저 집에 가 있어. 당신이 후지 야크모? 예? 예. 당신이 이 사람의 이거? 아니, 그럼 당신이 이거야? 그게 뭔데? 새끼손가락. 애인이냐고 묻고 있잖아. 애인? 아니야. 하이랑 야쿠모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짝꿍이야. 짝꿍? 그래, 짝꿍. 그냥 친구 말이야. 그럼 오늘 밤 같이 놀지 않을래? 아니, 그건 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어서 돌아가! 그럼 또 봐! 저 꽤나 적극적인 아가씨로군요. 죄송합니다. 제 동생입니다. 응? 왜 그래? 야크모, 굉장히 기분 좋은 얼굴이네? 아니야. 그런 얼굴 여자친구한테 보이지 않는 게 좋을걸. 100년 된 사랑도 단번에 식겠다. 뭐? 자, 여기가 여러분이 묵으실 호텔입니다. 짐을 부시거든 앙가라와 시내로 가시죠. 라파누이는 관광섬입니다. 앙가라와 거리에서는 여러가지 토산품을 팔고 있죠.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내로 나가셔서 쇼핑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쇼핑? 그보다 우린 가능한 한 빨리 이 섬을 둘러보고 싶은데. 둘러보시겠다고요? 지금 당장 말입니까? 네, 가능하다면. 아무리 작은 섬이라 하지만 오늘 전부 다 둘러보는 건 무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볼 수 있는 곳만이라도. 그렇습니까? 그럼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앙가라와 근처에 한두 군데가 고작이라 생각합니다만. 글쎄, 어디라고 물으면. 오늘은 가이드분 말씀대로 쇼핑을 하는 게 좋겠어. 응? 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획 없이 돌아다녀봐야 별 의미가 없어. 지도라도 사서 둘러볼 곳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돌아보기 전에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군.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이네요. 내일 제가 차로 섬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도착한 다른 관광객들도 유적을 순례할 계획이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건 좀... 야쿠모, 파이 배고파. 그래, 할 수 없군. 오늘은 쇼핑한 다음 내일 조사할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세워야겠다. 야호! 야호! 밥이다, 밥! 자, 그럼 어서 짐을 풀고 시내로 가시죠. 왜 그러시죠? 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혼자 밖에서 기다리시겠다고요? 네. 왜 그러시죠? 집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하셔야만 합니까? 아니, 그런 건... 그렇다면 함께 드시죠. 저희가 대접할 테니. 그래, 같이 먹자. 하지만... 자, 그러지 마시고 저희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 섬은 비극의 섬입니다. 그 비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고 말았습니다. 비극의 섬? 예. 예전에 이 섬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아 시기를 자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격화되어 1722년 4월 6일 그리스도 부활제 오후 네덜란드인 로테펜이 이 섬을 발견함으로써 비극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 차례로 건너온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인에 의해 섬 사람들, 주거, 생활, 그리고 자연 환경마저 훼손당하고 1862년에는
섬의 청장령 대부분이 노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예 중에 살아 돌아온 자는 1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15명의 생존자가 이 섬의 결핵과 천연두를 넘겼습니다. 만 명에 이르던 섬 인구는 한때 100명 정도로 줄었고 그때 모든 기억은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유일한 고대 문자인 코하우 롱고롱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모아이가 만들어진 의미를 알 수 없게 됐으며 마케마케와 아쿠아쿠라는 신들마저 섬 주민의 마음으로부터 아사갔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건 전설의 저편이라는 얘기군요. 하지만 고고학적 연구는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전설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쇼핑하러 가시죠. 그 전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 원하신 대로 유적을 한 군데 둘러볼까요? 예. 지금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예. 걸어서 갈 만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 섬의 박물관과 아후타하이라는 의식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나카이 탄가타라는 식인의식이 행해졌던 동굴입니다. 식인동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이 섬에선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식인이 자행됐었죠. 그래서 섬의 몇몇 동굴에는 지금도 인골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와! 지금 거기 갈 거야? 글쎄, 하지만 조사해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박물관과 의식촌도 봐두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갈 건지 빨리 정해서 가자. 그래, 좋아. 그럼 우선 식인 동굴로 가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저게 식인 동굴이란 말이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여기가 바로 아나카이 탄가타입니다.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네. 왜 그러시죠? 앞에 뭔가 있어. 예. 파이는 티아오 씨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내려가서 살펴보고 올게. 나도 가겠어. 뭐? 그럼 파이도? 안 돼. 넌 티아오 씨랑 여기 있어.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티아오 씨와 함께 도망쳐. 아래에 있는 것이 히말라야에서 만났던 그 우람이 이번에야말로 내가 상대해 보이겠어. 여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틀림없군. 피. 거기서 뭘 하고 있지? 넌 사람이냐?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던 여기가 사라지다니. 대체 어찌된 일일까? 괜찮으세요? 파이! 괜찮아? 괜찮아! 저 남자는 대체 누구죠? 글쎄,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 모닥불? 모닥불이라고요? 그래, 모닥불. 이런 곳에서 생선을 굽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아까 그 남자는 이 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완전히 관광지화 되어버렸네. 좀 더 미개한 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곳에 문화 상지안이 있을까? 여기에도 돌식이나 있잖아. 그야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호마나 귀신들은 인적 없는 산속에 숨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 속에 섞여 맑음과 기괴함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비가 안 오면 개지도 않잖아. 재미없어? 재미없나요? 야, 그만! 농담이라니까 농담! 정말 재밌는 녀석들이야. 섬에서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내일 유적을 돌아보는 동안 먹을 식료품과 물은 지금 사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섬에 여기 말고는 상점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야, 그만! 어쩌지? 어쩌다니? 왜? 밥 못 먹으면 파이는 죽는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러 갈 거잖아. 짐이 아주 무거워질 텐데. 야, 그 뭐 괜찮겠어? 그러니까 날 들어 들라는 얘기고. 할 수 없지 뭐. 파이가 죽으면 곤란하니까. 고마워, 야, 그 뭐. 역시 야, 그 뭐는 파이의 짝꿍이야. 짝꿍이란 말이지? 이거.
이거랑 이거랑. 맞아. 많이들 대비해서 초콜릿도 사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맛있겠다. 참, 물도 잊어서는 안 되지. 야, 파이, 뭘 그렇게 많이 사? 내일 먹을 것만 사면 되잖아.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서 내일 중으로 못 들어오면 큰일이잖아. 아니, 그야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들고 어떻게 걸어? 짠! 이거 해보시라. 그럴 줄 알고 배낭도 하나 샀지. 그럼 이제 호텔로 돌아가실까요? 내일 8시까지 모이시면 섬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 출발. 잊지 마. 알았어. 그럼 잘 자, 수지 씨. 너희들도 잘 자. 있잖아, 야쿠모. 어느 거 먹을래? 응? 아, 난 됐어. 야쿠모 안 먹어? 그럼 파이 혼자 먹어도 돼? 응. 아, 상쾌한 바람이다. 그래, 정말 기분 좋아. 이런 곳에서 지금 이대로 파이와 조용히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제3의 삼재안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겠지. 제3의 삼재안이 나타났다는 건 베나레스와의 최후의 결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니 어쩌면 파이와의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